두 번째 이야기, 우리 공주.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? 아이가 출생에 대해 궁금해할 때 들려주세요. 내가 처음 우리 엄마 뱃속에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엄마가 꿈을 꿨대요. 엄마가 넓은 들판에 앉아 예쁜 꽃을 깎는 꿈을요. 그때부터 내 이름은 우리 공주가 되었지요. 우리 공주 잘 잤니? 아침마다 엄마는 뱃속에 있는 나에게 인사했대요. 어떨 때는 재미있는 책도 읽어주었대요. 또 어떨 때는 음악도 들려주었고요. 우리 공주 잘 자라. 잘 때마다 엄마는 뱃속에 있는 나에게 인사했대요. 분홍색 아기 침대에 분홍색 이불. 엄마 아빠는 온통 분홍색으로 예쁜 아기방도 꾸몄지요. 그리고는 손꼽아 내가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렸대요. 난 큰 소리로 울며 세상에 나왔대요. 축하합니다. 씩씩한 왕자님입니다.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옆 침대에 다른 엄마 아기인 줄만 알았대요. 그런데... 아니, 정말 고추잖아.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고추 달린 공주였다나요? 엄마는 지금도 어떨 때는 날 우리 공주라고 부르지요. 아니야, 난 공주 아니에요. 내가 화를 내면 엄마는 그제야 웃으며 말씀하시지요. 아이고, 우리 왕자님,